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대학 지원 시 대학 지원서와 함께 보내야 하는 FAFSA와 CSS 프로파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학 학자금 보조 또는 재정 보조라고 하죠. 즉, Financial Aid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주제는 다루어야 하는 부분이 방대해서 몇 개의 영상으로 나눠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대학에 보낼 때 재정 보조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혼자서도 재정 보조에 대한 개념을 잡고 재정 보조 신청을 혼자서도 할수 있도록 가능한 쉽고 간결하게 정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 보조에 대한 영상들은 나중에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플레이리스트에도 따로 진행 순서대로 정리해 놓을 테니까요. 시간 되실 때 나중에 필요한 내용만 골라서 시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요. 최선을 다해 유익한 영상을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등학생은 물론 이제 곧 12학년이 되는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대학 학비 때문에 적지 않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재정 보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을 사시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힘들게 일해서 열심히 정부에 세금도 내고 하셨을 텐데요. 미국이 선진국이고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물론 고등학교까지 무료로 학교를 잘 다녔을 텐데요. 이제 대학에 진학할 나이에 자녀를 두셨고 또 힘들게 일하시고 택스도 또박또박 잘 내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이제는 거꾸로 미국 정부가 대학 학비가 다소 부담이 되는 우리 부모님들을 재산과 수입에 근거해서 자녀의 대학 학비 중 모자란 부분을 대신 보조해주는 좋은 제도가 바로 Financial Aid, 학자금 보조 또는 재정 보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부모님께 한 가지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재정 보조는 대학 입학 2년 전부터, 즉, 우리 자녀가 늦어도 10학년이 되는 해, 9학년 때부터면 더욱 좋겠죠. 아무튼 가능한 빨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대학 학비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학비가 비싼 사립대학을 지원하게 되더라도 편히 지원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학비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돼서 혹시 지나가는 말이라도 우리 형편에 사립대학은 학비가 너무 비싸서 공립대학 혹은 커뮤니티 컬리지를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요. 농담으로라도요. 모든 학생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를 받아들일 때는 부담을 느끼게 되고 학생 스스로가 부모님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는 사립대학은 지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미리부터 혼자 결정을 하고 사립대학은 지원 자체를 아예 포기하는 철이 일찍 든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경우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고 공부와 엑스트라커리큘러를 적극적으로 안 하게 되는 계기도 될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서 대학 학비에 관한 한 조금은 말씀을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 때문에라도 미리미리 재정보조를 준비해 놓은 후에 부모님께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대학을 가더라도 같은 학비를 낼수 있도록 해 놓았으니까 너는 학비 걱정하지 말고 원하는 대학을 폭넓게 마음껏 지원하거라 라고 하는 멋진 말씀을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된다면 학생은 훨씬 더 부담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을 고르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공부에 매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안 좋은 예와 좋은 예를 많이 봐왔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미국의 학비, COA, Cost of Attendance죠. 학생이 1년 동안 대학을 다니는데 필요한 총 비용을 한번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총 6가지인데요. 첫 번째, tuition and fee, 대학 학비죠. 두 번째, room and board, 기숙사비입니다. 세 번째, books and supplies, 책값이죠. 네 번째, transportation, 교통비. 다섯 번째, personal expense, 용돈. 여섯 번째, campus health insurance, 대학 의료보험비. 이렇게 총 6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중 덩치가 큰두 가지, 대학 학비와 기숙사비에 대해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UC를 포함해서 미국 내 공립대학은 튜이션과 룸앤보드를 합해 2021년 기준 인스테이트는 3만 불에서 3만 5천 불이고요. 아웃오브스테이트는 6만 불에서 6만 5천 불이 되겠습니다. 프라이빗 대학은 튜이션과 룸앤보드를 합해 2021년 기준 약 7만 5천 불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는 대충만 계산해도 4년간
30만 불 이상의 학비가 드는데요. 자, 이제 이 비싼 학비를 충당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상 학비 보조입니다. 그랜트, 스칼라십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즉 다시 갚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두 번째, 론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고요. 세 번째, 근로장학금, 워크스터디라고 해서 교내에서 학생이 파트타임으로 카페나 도서관에서 조금씩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일 든든한 부모님의 재정지원, 즉 부모님이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학생이 알아서 갚아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군 입대를 통한 재정지원입니다. 총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반 군 입대 후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실제 사병으로 입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ROTC, 대학을 다니면서 주말에 군 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그리고 코스트가드 아카데미와 같은 특수학교를 가는 것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군 입대를 하면 대학 학비 전액이 무료고요. 용돈까지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학생이 고등학교 때 AP 코스를 많이 듣고 AP 테스트를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컬리지 코스도 고등학교 때 많이 수강한다면 대학을 3년 만에 빨리 졸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이 원한다면 더블 메이저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학비를 많이 절약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여섯 가지 방법 중 무상 학비 보조, 즉 그랜트, 스칼라십, 그리고 론, 워크스터디에 대해 별도의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용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대학은 학자금 보조와 합격 여부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대학이 많습니다. 즉 이를 리드 블라인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대학은 재정 보조 신청이 대학 합격, 불합격에 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꼭 학자금 보조를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보통 미국의 대부분의 주립대학은 인터내셔널 학생들에게 재정보조를 해주지 않는데요. 오히려 많은, 약 85%의 사립대학이 인터내셔널 학생들에게 재정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2022년 8월 기준 약 10개의 대학이 인터내셔널 학생에게도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터내셔널 학생의 경우 이 대학 외의 대학에 지원할 경우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순간 합격률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10개의 대학에 대해서도 별도의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리드 블라인드와 반대로 재정 상태에 따라 합격률이 달라지는 리드 어웨어 대학도 있으니까요. 지원하는 대학이 어떠한 대학인지 미리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리드 어웨어 대학의 리스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파일도 필요하시면 이메일로 요청해 주시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정보조의 다음 영상으로 다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